곰탱아, 신입 괴롭히지 마라. 놀자고 하고 있어요, 곰탱이가. 만두기한테. 말도 잘 들어, 우리 곰탱이. 널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더니, 응? 그래서, 대장 안 괴롭힐게요. 하고 갔어요. 만두가 놀자. 눈이 내리네요. 올해 겨울은 참 눈 많이 내리네요. 모두 적응 좀 했어. 이제 추위에 강한 개가 되자. 화이팅! 알았지? 모두. 네, 알겠습니다, 대장. 명심할게요. 아, 이 똥 먹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나무 껍데기 먹고 있습니다. 참나무 껍질. 보약이냐, 니들? 곰탱이, 똥 싸고. 레오, 어저께 너 야구르트 줬잖아, 내가. 요거트 줬잖아, 요거트. 똥 먹지 말라고. 응? 레오야, 대장이 똥 먹으면 어떡하냐. 체면있지. 가을이 좀 적응 좀 돼갑니까? 이제 크게 긴장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른 개들에 대한. 지금 짖는 거는 개들의 다른 개들한테 지금 짖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스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기분 좋아요? 엄청 좋아요, 대장. 대장 손가락은 맛있어. 하품.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가을이가 지금 짖는 거는요, 다른 개들 때문에 지금 짖는 게 아니고, 견주 의존성이 강한했던 애인데, 견주가 안 보이니까 짖는 겁니다. 근데 가을이는 다른 개들한테는 좀 중립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안 씁니다. 하지만 이제 견주 의존성, 견주하고 떨어져서 지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견주 의존성, 소위 말하는 뭐 시중에서는 분리불안이라고 그러죠. 뭐 저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의존성이라고 그럽니다. 분리불안보다는. 분리해서 불안한 거, 뭐 당연한 얘기 해서 뭐합니까? 분리불안의 원인은 뭐죠? 예, 견주 의존성입니다. 개가 견주를 의존하고, 견주도 개를 의존하는 그러한 심리 상태가 고착화돼가지고, 서로 없으면 이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를 저는 견주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불쾌한 겁니다. 불안한 거죠. 견주가 없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색함? 그 정도. 개들은 환경이 바뀌면 처음에는 예전 환경과 달라진 것 때문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언시큐어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인간들은 착각하죠. 내가 없어서 그래, 쟤는 하고서, 쟤는 나 없으면 못 살아 하고 의인화를 해버리죠. 그게 사실은 분리불안의 핵심입니다. 견주존성의 핵심이죠. 분리불안이라는 단어를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요. 다른 개들에 대한 경계감은 완전히 없어지는 않았고, 지금 예전보다는 한 60% 정도는 사라진 것 같아요. 기존에 왜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습관화 됐냐면은, 견주 의존성이 있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른 개들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서 그래요. 스스로 결정하게 개들끼리. 견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른 개들한테 혹시 폐를 끼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속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의 바르신 견주들 밑에서 큰 개들이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됐죠. 지금 굉장히 가까이 다가갔죠. 얼굴끼리. 예, 호기심을 갖고 있으면 냄새 맡습니다. 슈키를. 예, 심리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개들에 대한 심리가요. 예, 냄새 맡고 상호작용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차단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학습할 경험할 기회를 못 갖게 돼서 다른 개들에 대한 경계 행동도를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행동 보면은 짖고 경계하고 불안해하고 다른 개들을 보게 되면은 좀 그런 행동심리가 학습된 거예요. 가을이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다시 강아지 때가 돼가지고 다른 개들하고 상호작용하는 법들, 노는 법들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개들이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환경 설정만 잘해주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런 환경 속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런 걸 배우지 못한 개들이 잔뜩 모여있는 독파크나 애견카페, 그 다음에 유치원 그런 데 가면은 안 돼요. 오히려 그 다른 개들의 무례한 행동들 그런 것을 보고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더 경계를 하게 되고요. 너희들은 이제 밖에서 놀아라. 응? 난 들어가서 영상 편집하고 따뜻한 차를 마실 거다. 손실 없네. 사교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라. 특히 자, 가을이 너. 어? 다른 애들이 굉장히 젠틀하지. 네가 신경질 내도 그냥 받아주고 이런 데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